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4시간 조사를 받은 문다혜 씨는 사죄문을 내고 해선 안될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.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검은색 옷을 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오늘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.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입니다.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확실히 조사받겠습니다. 문 씨는 출석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.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나마 택시기사가 신고해준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사죄를 받아준 것도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4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문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.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와 함께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.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.08%를 크게 넘긴 0.149%였습니다. 피해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문 씨는 피해 기사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전달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.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문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. SBS 이태권입니다.